조상천 씨. 수사 결과 국회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마행임이 밝혀졌습니다. 폭발됐으면 뭐가 포가 있어도 있지 어쩌고 게 없는 거야. 1987년 바그다드의 사담 공항. 서울엔 칼 858기가 이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일이지만 두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 때문입니다. 뭐 드시겠어요? 뭐 그냥 미소 약간 먹었는데. 두 시간 뒤 비행기는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짐 하나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습니다. 통과역에 가시는 분들 짐까지 저희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아부다비를 출발한 서울행 비행기는 중간 기착지인 방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8시 40분 서울 도착 예정이었던 칼 858기는 그렇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858기는 원래 계획이 오늘 밤 8시 40분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도착을 못합니다. 승객 115명을 태운 여객기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을 기다리던 공항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사건 발생 16일 후 폭파범인 마유미가 서울로 이송돼 옵니다.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로 밝혀집니다. 수사 결과 국회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마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라디오에 그 배터리를 갈아놓고 그리고 그 9시간으로 폭파하는 그 스위치를 장착시켰습니다. 2년 뒤인 89년 3월 김현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공개 재판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에는 일부 가족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가족들은 항의했습니다. 아니, 가방 들고 나간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뭐 이렇게 가져온 게 없으면서 우리 보고 믿으라 하니까. 대부분의 승객이 중동 근로자였던 칼 858기. 집안의 가장이던 남편과 아들은 그렇게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은커녕 유품 하나 없이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폭발됐으면 뭐가 포가 있어도 있지 어쩌고 게 없는가요? 그게 이상한 일이잖아. 이번 사건의 범인은 일본인을 위장했던 국회 대남 공작원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맹세모는 87년 11월 칼 폭파 임무를 앞두고 김정일의 사진 앞에서 낭독한 것으로 김현희의 자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모는 당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 드림없이 여기 사람 쓴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 규율 이렇게 안 말해. 규율 이렇게 하고 쓰지. 그런데 다음날 조간신문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간신문에는 규율이 규율로 수정되어 나온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글자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맹세문의 종이마저 백지에서 편지지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필 맹세문을 그럼 새로 썼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체포 당시 김현희의 소지품에는 아예 자필 맹세문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자필 맹세문을 비롯한 가족들의 의혹에 대해 국정원에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맹세문은 김현희가 그 공작 과정에서 그 소지하고 다녔던 게 아니고요. 북한에 있을 때 그 공작 출발하기 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건데
우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 우리 수사서적 용지에다가 쓴 겁니다. 안 기부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현희가 72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한 한국 측 장기영 부대표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안 기부는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으로 그녀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화동이 있었다는 거 사실이고 꽃다발을 줬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진에 나타난 인물과 김현희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사진 속 꽃을 전달하는 소녀의 귀는 둥근 모양입니다. 그러나 김현희의 귀는 속칭 칼귀. 귓볼이 잘 없으면서 거의 턱 선에까지 다 와 있기 때문에 귀는 근데 많이 안 바뀌어요. 9살 때 90%가 형성이 돼요. 크기까지. 그러자 이번엔 다른 사진이 등장합니다. 일본인 기자가 촬영했다는 사진. 근데 こういう 사진이 あるけれども, ここに あなたは おられますか? という形の 질문을 したんです. 私は これです という 言い方を したんです.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선이라는 북한 여성은 당시 같은 행사에서 촬영한 다른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저 남금숙이 그리고 요 뒷동무가 김성희. 나 이거 했을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나다. 난데 이건 난 마임이라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평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마임이란 말입니까? 국정원 측은 당시 김현희 씨의 착각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현희는 뒷줄에 있는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김현희가 그 세 번째 인물을 찍으면서 이게 바로 나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진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얼굴 외관이라든지 입모양이라든지 눈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의 도쿄. 해외 공간에 배포된 안기부 수사 보고서. 그는 여기에 진술된 내용 그대로 김현희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과 김현희 교수가 맞이했던 혼돈이 이빨은 됐어, 거기. 예를 들면 베오그라드에서 묵었던 호텔 이름. 호텔의 이름은 메트로폴. 그러나 수기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묵었던 방번호 806호 또한 진술서에는 811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 간진나 그래 바쿠야쿠네 바가 쓰르타면 바쿠야쿠가 우케아타시스로 마셔놨다 그랬네. 소련은 도대체 こんな 중요한 場所의 것을 맞違えて 証言してるのか. 이렇게 김현희의 행적을 따라가 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은 수십 군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수기를 쓸 때는 모두 수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기 전 폭파 장치를 가동시킨 시각까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가 나야죠. 진실은. にもかかわらずそうやって時間をずらしたりしていくんですね。つまり誰かに指摘されると変えていくんです。 16년 전 칼 858기의 잔해가 발견된 태국과 미얀마 사이의 안다만 해상. 칼기 실종 다음 날인 30일 정부와 대한항공 합동조사단이 현지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수색 작업을 펼친 곳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인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부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일주일간이나 밀림을 헤매며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858기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방콕의 돈무앙 공항. 추락 예상 지점은 어디스와 타보이 사이의 해상 지점. 그런데 어째서 초기 수색은 육상 지역에서 시작된 것일까?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해서 맡은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길 가고 저길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최초의 부유물을 발견한 것은 사건 발생 14일 뒤. 그것은 항공기 사고 시 사용하는 구명 보트였습니다. 그나마 지나가던 미얀마의 화물선이 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밑에 파도 치지요.
파도 옆에 이렇게 뭐 판때기 하나 있으면 잘 배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조사단은 첫 번째 부유물인 구명보트가 발견되기도 전에 이미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폭파범에 의해서 이미 이때에 원인이 밝혀졌다 보니까 아부다비를 출발한 김현희, 김승일 일행은 29일 오전 바레인에 도착했습니다. 항공 측이 호텔마다 수소문한 결과 대한항공 건물 맞은편에 있는 호텔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2월 15일 김현희는 서울에 도착했고 그날은 바로 대선 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현희를 서울로 압송한 시기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987년은 민주화의 열기가 유난히 드높았던 해입니다. 쟁쟁한 후보들의 경합으로 선거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다음날 조간신문 1면에는 김현희의 서울 도착 소식과 함께 대통령 선거 기사가 나란히 실렸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90년 3월 대법원에서는 김현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가족들의 절규는 외면당한 채 형 확정 16일 만에 김현희는 대통령령으로 특별 사면됩니다. 수사관 언니들이 저를 돌보느라고 애쓰고 생활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고 또 구속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은 칼 8.58기 사건의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칼 8.58기 사건은 북한에 의한 천인 공노할 테러 사건일 뿐입니다. 약간의 착오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거나 더 이상 호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